대구 한의대학교는 지난 9일 개인 간 거리 두기와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전체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체 교직원 워크숍은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의 진행에 따라 수업의 진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대비해 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학교육 혁신, 대학특화 및 경영 효율화 공유, 정년 퇴임 교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각 부서별 공지사항 전달, 교직원 대상 소방교육, 폭력 예방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대구 한의대는 링크플러스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2020학년도 K-MOOC 사업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창훈 총장은 그동안 정부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와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A등급에 선정되었음을 소개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3년 사업 중 1차 년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성과와 실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한미디어TV 권혜선이었습니다.